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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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뭐야? 순돌이요 순돌이. 오. 나 누군가 있어. 우리 순돌이. 똑똑똑똑 풀소리 어디 가시나. 한번쯤 돌만도 한데 노래 잘 부르네. 노래 잘 불러요. 가수 가수잖아요. 가수. 세면 다른지 빨간 구두 아가씨 혼자서 가는 아야. 난 이용식인 줄 알았어. 나도 이용식인 줄 알았어.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만나? 수 안녕하세요. 그래, 야, 이거, 안녕하세요. 야, 그래, 반갑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수 안녕하세요. 난 머리서 보니까 이용식인 줄 알았어. 수 안녕하세요. 그래,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이게 누구냐? 아버지. 아버지 보고 아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우 생활족에서 순돌이로 나왔던 배우 이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바보들도 좋아. 바보가 좋대. 에이그 순돌이 진짜 바보구나. 바보는 매일 놀 수 있잖아. 공부 안 해도 되고. 오늘 그 강남규 선생님께서 오늘 그 한지붕세가족에 나오셨던 우리 많은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도 뵙고 싶고 강남규 선생님도 안 본 지 되게 오래돼서 오랜만에 좀 뵙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예, 오게 됐습니다. 이제 동지를 얻은 것 같다, 손돌아. 네. 선생님 제가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들 선물을 좀 갖고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네. 이게 틀립니까? 네, 요거 하나씩 선생님들 거. 요거 그래, 하나씩 고맙다. 네. 네, 그래. 내 거 저기다 줘도 되나? 네. 순돌이 아니에요? 순돌이? 네. 어머. 웬일이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 그때랑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선생님 잘 지냈어요. 어머 세상에. 네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선생님들 거 선물 하나씩. 어이야, 웬 그냥 오지. 그래도 선생님, 네. 얘는 왜 이렇게 웬 선물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다니. 너는 별로 안 변했다. 그러니까 저요, 선생님? 저 뭐 어렸을 때랑 항상 뭐 다 똑같다고 말씀하셔서. 너 지금 몇 살이에요? 저 43살이에요. 뭐, 웬일이니. 근데 너무 어려 보여. 네. 야, 지금 이렇게 다니면 알아보지, 다. 네, 많이 알아봤어. 알아보지. 너무 똑같아서. 결혼 안 변했어. 네, 얼굴이 똑같아요. 결혼했어? 아직 안 했어요. 됐어. 건주야, 뭐 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저 선생님, 저 뭐 선생님 해주시는 건 다 좋은데. 아니,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거. 저는 그 좀 비빔밥? 비빔밥? 네. 선생님 그런 거 먹고 싶어. 비빔밥. 비빔밥? 네. 혜정아. 에? 비빔밥 먹고 싶대. 우리 나무를 하러 가자. 아 그래요? 그러면 얼른 이 비빔밥이 이 손이 많이 가. 너도 와. 비빔밥 제가 가서 뭐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나무를 캐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무를 캐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제... 아니 나무를 캐러 가시려면 지금 언제 캐셔 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나무를 캐는 건 좀 그러시니까 네 네. 선생님 저 가서 뭐 나무를 좀 다듬는 거 도와드릴까 봐요. 야. 여기서 뭐 도와드릴 거 뭐 해드릴 이쪽에서 도와. 그럴까요, 선생님?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넌 아빠 있는 데서 도와야지. 어딜 뜯어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흔들아. 네. 우짜자짜자짜. 뭐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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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짜자자 똑똑똑 커져서리 어디 가시나 한 번쯤 뒤돌아 볼까
한덩 한달 도한대 도한대 선생님 기억나세요?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한증생활 쪽 녹화하다가 항상 쉬는 시간 때 선생님이 항상 커피 드셨잖아요. 자판기 커피. 그래. 그거를 드시면서 항상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어렸을 때도 그 빨간 구두 아가씨랑 항상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기억에 남아서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인데? 네, 어렸을 때도. 여기도 앉자. 여기 앉자. 네, 네, 네. 순돌이도 오랜만에 보고. 그래, 일로 와. 그동안에 또 잘 지냈겠지만 근황도 좀 알아보고. 네, 선생님. 그러면 순돌이는 몇 살 때 저 한지붕의 첫 작품이야, 그게? 제가 그때가 6살 때요. 다른 작품 안 하고? 아, 다른 작품은 그 전에 네, 선생님. 그 제가 5살 때요. 그 MBC 6.25 특집극 시사회라는 베스트셀러 극장이 있었어요. 그걸로 제가 이제 아역상을 네, 아역상을 받았어요. 아역상을?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지붕으로 이제 네, 왔구만. 네. 얘기가 됐구나. 네. 영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순돌이로 뭐 시청자 안에 다 각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순돌이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이민식 씨도 맞아요. 순돌이 아빠 순돌이 그러니까 지금도 순돌이 기억할 엄마. 거야 지금 세월이 나는... 많이 지나도 순돌이 아빠 그러지. 한지붕 세가족은요 내가 보면 순돌이네요. 그래서 저보고도 그러면 어떤 분이 순돌이로 왔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봉수라거나 뭐 다른 그렇죠. 인기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때도. 아, 순돌이 네. 얼마나.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건주는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드리브 같은 거 안 쳤니? 저는 선생님 덕분에 약간 좀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촬영하면서. 네,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 막 이렇게 애드립 하시는 거면 연기하시는 거면 지금도 저는 선생님을 뵈면 너무 재밌어요. 항상 그래. 즐거워서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선배님은 애드리브를 치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요. 처음 스타트하고 뒤하고 맞잖아. 중간 그리고 중간에 남의 카트 들어갈 때 그걸 다 가르셔. 그 언제 끝나는 줄 모르지. 네. 아, 네. 내가 끝날 때는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애들이 파는 건 다 용납이 되는 거야. 왜? 예. 드라마에 더 오히려 맛을 살려주잖아. 그 지금... 그러니까 이병헌 감독이 제일 좋아하잖아. 예예. 어? 그 좀... 맛깔스럽게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야 송춘이 뭐야 그 아이고 홍춘이 좋아라. 홍춘이 홍춘이 어째 저리 쌀쌀맞을고 그런 게 얼마나 그 본인이 개발한 거야. 아, 예, 그러니까 네, 얼마나 네. 그 맛깔스러워 홍춘이 뭐 이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병헌 감독 꼭 막 뒤집어지잖아. 네. 활자화된 그러니까, 그 극본보다도 훨씬 더 재밌게 하시니까 잘하잖아. 저도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홍춘이 불 좀 대보세요. 줄을 서시오. 이런 게 아직도 회자되잖아. 줄을 서시오. 재밌었대. 재밌었잖아, 지금 들어도. 근데 저기 뭐야,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저기 저 뭐야 박원숙 씨는 엄마하고는 연락해보니? 네, 얼마 전에도 전화가 오셨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순돌아 이러시는 거여서 예, 선생님 그랬더니 너 얼마 전에 복면가왕 나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선생님. 네. 나는 못 봤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봤는데 나도 못 봤어. 네, 너 아주 그냥 얼굴 이쁘게 나왔다고 주위에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기분 좋아서 전화했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외양을 얼마나 반가웠겠네. 네, 얼마 전에 거기 한번 그 사는데 한번 가. 그래도 엄마 만나러. 그 네, 한번 다녀왔었어요. 어, 네, 그랬어? 네, 다음에 한번 또 다녀왔습니다. 네. 엄마는 건강하시더냐?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그래도 같아요. 그래도 순돌이하고 몇 년 살았어, 들 같이? 우리? 어. 한 7년. 7년? 네, 7년, 8년. 가족 같고 친부모 같았겠다. 네, 저한테는. 그쵸, 엄마 아버지 아니냐? 네, 그만큼도 많이 잘 챙겨주시기도 그럼, 했어요. 네, 많이 잘 챙겨주시기도 했고 박원수 선생님은 가끔씩 진짜 정말 가끔씩 생각지도 않을 때 전화가 오세요. 갑자기. 그래서 어 건주야 저기 계좌번호 좀 남겨놔. 그래서 예? 갑자기 선생님 계좌번호 왜요? 그랬더니 어 엄마가 용돈 좀 줄라 그래 계좌번호 좀 남겨.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좀 남겨놔 끊는다 이러고 바로 또 전화 그럼, 끊으시고 또 남겨. 네 그래서 또 그냥 아유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러면서 남겼어요. 아 그래? 왜 여기 아버지는 용돈 좀 주시나? 네? 아직 조용하신 거 아직 못 들었구나.
근데 선생님은 이제 뭐 용돈보다도 선생님은 더 많은 걸 주시니까 그래, 그래. 네, 그게 더 감사하고 좋죠. 저는. 그래도 그럴 때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네. 돈으로 주세요. 그렇죠. 아니 뭐 가끔씩 저도 뭐 돈 좀 받고 싶고 그런데 선생님은 뭐 용돈도 알았다. 주시고. 나중에 7인이 나오면 좀 줄게. 저도 여기는 또 손이 크니까 좀 줄게. 이거는 벌써 큰 거야. 아 맞아요. 액수 맞아요. 단위가 큰 거야. 맞아요. 네. 손을 이제 지난번에 턱에 좀 다쳐가지고 아버지하고 광고도 찍었지? 많이 찍었죠. 많이 찍었구나. 네, 아버지하고도 찍었고 엄마하고도 엄마. 찍었고 혼자 단독으로도 많이 찍었습니다. 선생님. 그랬구나. 야, 상의 아버지하고 상의 없이 그냥 단독으로 네, 찍었구나. 혼자 많이 찍었습니다. 선생님. 네. 아역 때는 누가 그러면 챙기나? 그 어렸을 때도는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어딘가에 있는 걸로. 미투. 그렇지, 진실은 저 너머에 뭐 네, 어딘가에 네, 있겠죠. 네. 선생님. 네. 또 이 CF 하면은 또 남규리도 빠지지 않지 또. 아니 저 CF 한 60편 이상 했어요. 뭐 한정세 가족으로 한 60편만 해먹었어요. 근데 그렇죠. 해먹었어. 많이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 물론 뭐 저는 이제 머리서부터 여기 저 발무좀까지 다 팔았었는데요. 어. 뭐 여기 이제 그 제약으로. 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어.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어. 그게 바로 라면. 라면. 지금 했던 그 임채무 선배님하고 미라 선배님하고 저하고 하는데 라면이 어? 맛도 지네요 국물도 지네요 하고 쫙 시작했어요. 이렇게 딱 했다. 맛도 지네요 국물도 지네. 그게 라면인데 아직도 라면하고 그다음에 그 이미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집을 세가지고 하면서 한 4년 만에 집을 두 채 샀어요. 그거 대단한 거다. 그러면 얼마나 광고도 많이 하고 어, 예. 그때는 뭐 사인회 이런 것도 좀 덜어 있었지. 아유, 도료가 의류 같은 거. 의류 많았죠. 백화점. 많았죠. 그럼 광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우리는 사실은 광고는 하늘이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했다고. 맞습니다. 그렇지. 정말 그렇잖아. 그럼 목돈을 받게 되잖아. 예, 예. 우리가 네. 드라마 하면은 그렇잖아. 네. 사실은 우리는 그걸로 생활을 쭉 해왔지만은. 네, 저는 한 700만 원, 800만 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 가치로 따지자면 지금한테는 큰 돈. 아, 예, 예. 어쨌거나 프로. 근데 내가 저기 저 뭐야 판 지금도 나가지만은 동지였고 네. 내가 했잖냐. 22살에. 근데 얼마 받으셨어? 3만 원. 에? 3만 원? 3만 원 컸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는 그게 돈에 대한 가치보다도 광고 한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선택받은 것 같았어. 그렇지. 어렸을 때 얼마나 즐거웠어 우리가. 너 아빠 어디 나갔다 오셨냐? 응. 어머, 웃음이 나. 아이 귀여워. 어머. 아 귀여워. 엄마 선물? 응. 서랍 속에 감춰놓긴데. 아니 내가 뭐 그까지 선물 좀 사다니 그런 모르게 헤헤거리고 좋아할 줄 알았어. 아니 선물이 아니 무슨 선물? 그 제발 좀 우멍 좀 떨지 말아 좀. 아니 무슨. 아 이렇게 비켜줘. 아니 글쎄 이걸 안 된다니까. 누가 사준 거야? 어떤 거짓말이 사준 거야? 이거 선물로 주는 거라고 이건. 저 설정엔 못 따라가 자오지만. 아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이거 아 이것도 기억이 나네. 근데 부부 연기하면서 연기 안 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엔지 많이 났을 아니, 거야. 저 유면식 선배님. 아 예예. 아 그러니까 저희 그 그때 하도 엔지가 많은데 엔지 모음을 엔지를 끝나면 다 너무 다 스태프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스크롤 다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NG를 하면 그렇게 재밌어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NG 모험들이 참 많고요. 그 중에서 아마 뭐니 뭐니 해도 임현식 선배님이 단연코 맞아요. 최고로 그 이제 내 대본에 이렇게 뭔가 낙서가 있지 않으면 네. 어젯밤에 그냥 잠만 자꾸리야. 아예 예, 맞습니다. 제가요 그 이민 선배님하고 오랫동안 하면서 저 뭐 대본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민 선배님은 그냥 애드리브가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고 아 이거 빨간 펜으로
그걸 다 연구를 해오시는 그 애드리브지.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아는 거야. 그 소위 말하면 웃음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까? 그 비둘기 부대에 근무했었지. 여기 만수지 만수. 만수. 세탁소 했잖아 세탁소. 아직도 만수 아빠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말이야. 하여튼 우리 부대에서 아주 이 면회원 여달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군 줄 알아? 하여튼 우리 전 장병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거야. 네? 바로 내 첫사랑의 여인이었지. 그의 이름은 박숙희. 숙희! 숙희! 옛날 장면도 많이 했어요. 나 낙차 놓치면 안 돼. 막차 걱정 마. 내 첫 시간 맞춰서 보내줄게. 정말 손만 잡고? 그렇다니까. 정말 손만 잡고. 밀고 들어가네, 밀고 들어가. 저기서 내가 생겼나 봐요. 어우, 여기 또 뭐 첼로가 있네. 우리 누구야? 전세가 잘했어. 아, 이게 봉수가. 아, 아니, 아, 이게 제가 말차를 만나기 전에. 아, 여기. 아, 차지옥 씨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다. 이쁘죠? 지금이랑 큰 차이 없잖아. 어머, 어머, 어머. 아우. 지금. 아팠나 봐. 내려가, 내려가. 갑작스럽게 따귀를 받는 거예요. 말자 씨 울리면 용서 안 한다고 그랬지. 또다시 말자 씨한테 상처 주면 넌 그때 정말. 싸움의 승패는 누구야? 하늘이 정해. 봉수하고 예, 팔복이하고 김영배 씨하고 저하고 이제 그 결투를 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물론이지. 야, 요 장면이 영화에서 다리 짧은 아니 영화에서 이거 저기 뭐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영화에서 많이 차용한 거야.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야. 아, 눈탱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이제 신문선이 같은 여기는 축구에서라는 그 순간 얼굴이요. 어, 신문선 씨 뭐 하나요 요즘? 누구보다도 말자 씨는 나를 인정하고 믿어줬죠. 말자 씨는 참 젊었네. 젊었다. 그딴 건 아무래도 좋아요. 제가 필요한 거 봉수 씨예요.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봉수 씨 그런 바보 멍충이가 아니잖아요. 저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됐어? 저 때가 아, 한 32? 그렇지. 31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런 가족의 모습을 좀 제일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와서 순돌이네를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가장 일반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 어떤 정말 현실에서 많이 일어날 법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줘서 순돌이네가 좀 많이 예쁨을 받지 않았나. 그 특히 이제 순돌이네는 많은 시청자들이 순돌이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편에 또 순돌이네가 진짜 잘 돼버리면 어떡하지? 아, 맞아요. 그런 어떤 미묘한 맞아, 그런 맞아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순돌이네는 영원히 잘 안 되는 맞아. 되려고 항상 불쌍하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 순돌이네 그 가족이 네. 우선은 화목한 게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 뭐 맞아요. 사는 게 어렵더라도 네네, 예. 그 어렵다고 그래서 얼굴 찌푸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 짜증내고. 맞아요. 그러니까 늘 화목한 거야.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런 게 우선은 네. 시청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야.